정부가 면세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긴 겨울 탓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시설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의 한 딸기 농장. 탐스러운 딸기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랭지 기후 덕에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딸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난방비, 즉 기름값입니다. 겨울에 수확을 하다 보니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일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많았죠. 정부가 난방용 면세 경유의 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긴 고랭지 시설 재배 농가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고랭지 지역의 경우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시설 재배 농가들은 이르면 9월부터 난방을 해야 합니다. 경유 대신 등유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열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가격도 비싸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기름값은 비싸지면서 면세유가 더 비싸니까 그 저게 등유는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열 내는 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당장 오는 7월부터 면세 경유 공급이 끊기는 상황. 정부의 면세유 부당 수급 방지 대책이 가뜩이나 난방비 부담이 큰 고랭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